엠마누엘의 꿈은 세계 최고의 탐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탐정 아카데미에 합격해야 해요. 국제탐정 아카데미에서는 입학시험에서 예비학생들의 시각적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세 장의 이미지를 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가장 빨리 이상을 발견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엠마누엘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벽에 걸린 시계에는 오후 12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시간은 일몰 시간이에요. 정오나 자정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죠. 다음은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이상한 것을 빨리 찾아보세요. 벽에 걸린 그림은 역사적인 초상화인데 그 안에 있는 여왕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네요. 카운티 형사국은 보안관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범죄자가 탈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탈옥수를 추적했지만 그녀는 연례 아이언 레이디 대회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에서 군중 속에 섞여 있습니다. 기관의 책임자는 신입사원인 미셸을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탈옥수의 외모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그녀를 찾으라고 보냈어요. 미셸이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역도 무대에서 경쟁하는 수상한 외모의 여성 두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셸이 어느 사람이 범인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긴 머리에 짙은색 뿌리를 가진 오른쪽의 여성이 틀림없어요. 그녀는 몇 달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염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용감한 기사 아리아는 사이클롭스로부터 왕국을 구하기 위해 마법이 걸린 검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법의 검은 게임을 좋아하는 고대 드래곤이 지키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리아가 검이 있는 안개 낀 산 정상에 도착하자 드래곤은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내 수수께끼에 답하는 자만이 검을 휘두를 자격이 있다. 하나를 주면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선택입니다. 벤 펄싱은 유명한 괴물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저택의 주인인 한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괴물들이 집을 점령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자신들을 공포 속에 살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벤 펄싱이 괴물로부터 집을 해방시켜주기를 원했죠. 벤 펄싱은 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관찰할 테니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침실을 살펴보세요. 괴물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요.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이 초상화 방에 괴물이 숨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닥에 벤 펄싱의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그림자 괴물이 틀림없어요. 서재에는 괴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양초를 보세요. 불꽃이 눈 모양이에요. 불괴물인가 봐요. 겨울 축제의 메인 얼음 조각이 개막 몇 시간 전에 신비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행사 기획자인 안젤리카는 3명의 참가자를 의심하게 돼요. 음식 판매대를 설치하던 데릭, 장식을 담당하던 올리비아, 그리고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이 바로 그들입니다.
누가 조형물을 망가뜨렸는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조형물 바로 아래에 작은 온도 조절 상자가 보이시나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의 손바닥을 보세요. 일종의 암호로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녀가 조각품을 녹이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한 것이 틀림없어요. 제러드와 리타는 숲으로 캠핑을 가기로 하고 텐트를 설치할 장소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에메랄드 숲 캠핑장, 반딧불 산 캠핑장, 별빛 호수 캠핑장 등 세 곳의 캠핑장이 있었어요. 어느 장소가 가장 좋은지 결정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메랄드 숲 캠핑장에서 나무 뒤를 살펴보세요. 곰이 숨어 있어요. 이곳은 확실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딧불 산 캠핑장은 바위 언덕 옆에 있어요. 이 느슨한 돌과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는 큰 위험을 초래해요. 따라서 별빛 호수 캠핑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술학교 갤러리에서 유명한 조각품이 사라졌습니다. 조슈아 형사는 갤러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학생 3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알렉산드라는 공책에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고 했고, 베켓은 도예 수업 중이었다고 했으며, 케일럽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슈아 형사는 사라진 조각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알렉산드리아의 스케치북을 확인해보세요. 사라진 조각품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 이를 연구하고 그리기 위해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술관에서 아주 유명한 현대 회화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갈라 행사 당일에 그 그림을 그린 화가도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아무도 얼굴을 알지 못했고 큐레이터들만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미술 학생이었고 이 그림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는 갈라의 초대장을 받았고 화가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 세 명의 게스트를 살펴보세요. 이들 뒤에 있는 그림의 화가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림의 서명을 통해 화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알리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남자가 같은 서명이 있는 전시 브로셔를 들고 있지만 자켓에 달린 태그를 보세요.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네요. 그는 이미 작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또 다른 팬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성을 보세요. 그녀는 브로셔의 사인 색깔과 같은 붉은색 펜을 들고 있습니다. 방금 서명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바로 그 신비한 아티스트입니다. 그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경찰관 페니는 커맨웰스 동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정기 순찰을 하던 중 페니는 가방 두 개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어요. 페니 경관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더니 그는 기부할 옷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페니 경관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 위에 발자국을 보세요. 그는 집을 털고 창문을 통해 집을 떠났어요. 그가 거기 살았다면 문을 이용했을 거예요. 엘리는 더운 여름날 해변에 갔습니다. 수건과 우산을 모래 위에 올려놓던 중 누군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어뜨린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해변 경비원에게 가서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안내방송이 끝난 후 제니퍼, 셸리, 마리 세 사람이 와서 반지가 자기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리의 왼손 약지를 보세요. 태닝 선이 있네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어뜨렸을 때 일광욕을 하고 있었나 봐요. 버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자친구 데보라는 오스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매우 사랑했고 항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사진을 주고받으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버니는 데보라로부터 사진 3장을 받은 후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둘 사이가 모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욕실 사진에는 혼자 사는데도 칫솔이 두 개나 있어요. 거실 사진에는 문 옆 바닥에 남자의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 사진의 냉장고에 있는 플래너에는 화요일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는 제임스와 데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데보라가 버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정원에서 사과 두 개를 가져와 친구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강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친구 집에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죠. 다리는 여러분의 체중과 사과 하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사과 두 개를 들고 다리를 밟으려고 하면 피라냐가 몰려다니는 물속으로 다리가 무너질 거예요. 한 번만 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친구에게 사과 두 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사과를 저글링 하면서 다리를 건너야 해요. 한 억만장자의 아내가 일요일 아침 8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서재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바닥에는 야구방망이가 남편 옆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심문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 선물을 사러 집을 비웠다고 말했어요. 운전기사는 전날 저녁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부모님 댁에 갔다고요. 그리고 요리사는 아침 6시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내예요. 일요일 아침에는 매장이 그렇게 일찍 문을 열지 않아요. 올리비아는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 에이바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에이바의 집에는 항상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올리비아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바가 그 방의 열쇠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올리비아는 열쇠를 가져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올리비아는 불을 켰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책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리비아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불을 끄고 방을 잠그고 열쇠를 서랍에 다시 넣은 다음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얼마 후 에이바가 올리비아에게 다가와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방에 왜 들어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이바가 전구를 만졌는데 뜨거웠어요. 유리병이 테이블 위에 있고 일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30분 후에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왜죠? 유리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안에는 얼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병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분산돼요.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면 병이 떨어집니다. 수자는 고가의 디자이너 상품을 판매하는 의류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바지 한 벌을 훔쳐간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도둑은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다리를 자세히 보면 청바지 밑으로 바지가 살짝 보입니다. 스티븐의 집에는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쇠 없이도 닫을 수 있는 특수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열려면 스티븐은 열쇠를 사용해야 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스티븐뿐입니다.
복제본은 없었어요. 그는 매일 저녁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고 한가운데에 황금 브로치가 놓여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전날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거였어요. 경찰은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븐이 도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브로치가 방에 있었을까요? 스티븐은 분명 누명을 썼어요. 스티븐이 창고에 있는 동안 진짜 범인은 자물쇠를 바꿨어요. 스티븐은 자물쇠를 잠그는데 열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바뀐 걸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도둑은 자신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브로치를 방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어떤 음식에 독이 있는지 알아내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엔 모든 요리가 의심스러워 보여요. 보세요. 거미, 이상한 녹색 연기, 바퀴벌레.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킨 요리는 사실 이 감자튀김입니다. 접시 주변에 파리들 보이시죠? 파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감자튀김 위에 있는 녹색 소스가 독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까다로운 문제를 드릴게요. 1893과 2548은 언제 498보다 작을까요? 기원전 연도일 때. 마이클 브라운 형사가 까다로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친구인 윌리엄스 형사는 동료 중 한 명이 실종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윌리엄스는 브라운의 집을 방문했고 친구의 아내는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마이클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메모에는 4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 8, 6, 7. 윌리엄스는 동료들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테스는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잭은 며칠 동안 브라운을 못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라가 전 아직 수습사원이에요. 브라운 형사가 제게 일을 주셔서 바빴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잠시 생각한 후 쪽지를 살펴보고 누가 유죄인지 알아챘습니다. 아시겠어요? 테스였어요. 2, 8, 6, 7. 이 단어들의 첫 글자는 그녀의 이름이에요. 한 보물사냥꾼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다가 가운데 큰 돌이 있는 갈림길을 발견했어요. 이 돌에는 4 더하기 넘버 5라고 적힌 암호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표지판이 보물로 가는 방향을 알려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암호로 쓰여 있어요. 보물 사냥꾼이 암호를 해독하도록 도와주세요. 남자는 암호를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우스라고 적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두 살이었을 때 언니는 엘리자베스 나이의 두 배였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18세입니다. 언니는 몇 살일까요? 언니는 20살입니다. 영어 말장난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더 클까요? 미스터 비거, 미세스 비거, 어린 딸 비거? 어린 딸이요. 왜냐면 a little bigger니까요. 새들은 왜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갈까요? 걷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라디오와 냉장고를 교배하면 무엇이 나을까요? 정말 쿨한 음악이요. 수학책이 왜 그렇게 불행해 보일까요?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거든요. 돈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쉬운 방법은 거울 앞에 돈을 놓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한 탐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케빈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 기억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그를 확인하러 왔어요. 그는 세 명의 젊은 여성이 케빈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들 그 남자의 누나라고 주장했어요. 그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운데 여자요. 그녀는 손에 점이 있고 케빈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매건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매건은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이 어두워졌어요. 몇 분 후 불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매건의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가 훔쳤는지 알아보세요. 웨이터예요. 들고 있는 잔을 보세요. 반지를 안에 넣어서 정전되기 전보다 훨씬 많은 물이 들어있어요. 제이콥의 여자친구 니콜은 수수께끼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프랑스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의 생일이라고 말했어요.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콥이 어느 친척을 방문해야 하냐고 묻자 니콜은 할아버지의 외아들의 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이 축하해 줘야 할 이 신비한 친척은 누구일까요? 니콜의 여동생이요. エマは月曜日に出勤した後、誰かがパソコンから大事なレポートを削除したことに気づきました。会社では彼女がクビになれば喜びそうな人が3人います。エマは探偵小説が大好きで、小さな頃探偵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たほど。そこで怪しい人物に話を聞くことにしました。同僚のローラは、今来たばかりよ。すごい雨なの。大変だったわ。何をしりたいの?と言いました。 会計のトーマスは、コーヒーを買いに行って今戻ったところ。と言い、新入社員のエリザは、カフェで顧客とミーティングしていました。今戻ったばかりです。と言いました。エマのレポートを取ったのは誰かわかりますか? エリザです。全員の足を見てください。 トーマスとローラの足は濡れています。大雨でしたからね。でもエリザの廃ヒールは濡れていません。顧客のミーティングなんて嘘に違いありません。エマはこれに気づき、エリザが怪しいと確信。そこでエリザの行動に注目することに。でも次の日、大切な書類とともに姿を消してしまいました。エマの上司が書類を取り戻すように頼みに行きました。彼は警察にはまだ通報しないようです。 幸い転じて服となすとでも言いましょうか。エマは探偵になれて少し喜んでいるようです。エリザのパソコンはパスワードで守られています。何度も失敗した後、エマはエリザの机の下に置かれた紙に気づきました。エマは紙を拾い、それを見ると、2つの文字が合わさった言葉、私はおやつ、
最初のパートは音楽のジャンル、後半は穀物の名前。この謎々の答えがパスワードのはず。皆さんにはわかりますか？答えはポップコーン。エマはパソコンの起動に成功。そこで座標のついた地図を見つけました。行動開始です。地図はモダンな建物に向いています。ジムのようです。中に入り受付にエリザのことを聞きましたが、ゲストパスを買わないと何も教えられないと言いました。中に入ると少し歩き回ることにしました。エマは女性用の更衣室に入りました。そこで彼女は何かがおかしいことに気づきます。何かわかりますか？窓に男性が見えますか？彼は何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怪しすぎます。シャワー室を出ようとした時に急に辺りが真っ暗になりました。彼女が目を覚ますと窓のない小さな部屋にいる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コンビネーションロックがついたドアがあります。彼女の手の中にはシワクチャのメモがあり、普通に書けばネズミのもう一つの名前、反対から書けば見えるけど触れない何か。パスワードがわかりますか？答えは英語でラットの複数形、ラッツをひっくり返したスターです。エマはドアを開け部屋を飛び出しますが、急に立ち止まります。大きな椅子に座る男性に気づいたのです。ジムのシャワー室の外にいた男性です。やっと来たねと嬉しそうに言いました。はじめはボスを連れてこようと思ったんだ。でも気が変わったんだ。ゲームをしよう。なぞなぞが解けたら書類を返し解放してやる。エマは了承するしかありません。男性は金でいっぱいの部屋があるんだ。ある日3人の泥棒が忍び込んだが、歩いて出たのは2人だけ。彼らが去った後部屋には誰もいなかった。3人目の泥棒はどこにいる？3人目は車椅子に乗っているので歩いて部屋を出ていません。上出来だと叫びながら椅子の腰掛けの何かのボタンを押しました。エマは叫び床の下に落ちていきました。地下は真っ暗です。突然壁のトーチがつくと、エマは3つのドアを見つけました。はじめのドアの後ろにはジャングルで危ない生き物がうようよしています。2つ目のドアの後ろには何でも燃やしてしまう恐竜が。3つ目のドアの後ろには氷が張った湖が。その冷たい水は入るものを数秒で凍らせてしまいます。エマはどのドアを選ぶべきでしょう？2つ目のドアを選びましょう。恐竜がもし生きていても炎を吹くことはできません。よかった。恐竜はよくできた偽物でした。でもそのドアは次の部屋につながっていました。しかも鍵がかかっています。ああ、エマはイライラし始めます。幸いにもヒントの書いた紙を見つけました。バナナ、ひまわり、虹、リンゴのイラストが。エマは少し考えて4つの数字をパネルに打ち込み、見事にパスコードを当てドアを開けました。パスコードがわかりますか？答えは1371。数字はそれぞれのアイテムの色を表しています。エマは長い廊下に突き当たりました。長い間歩き続けて廊下が3つの通路に分かれることに気づきました。それぞれには西、東、南と書かれていて、変ないたずら書きも見つけました。どの通路を選ぶべきでしょう？エマは首を後ろに倒し、落書きを反対に見るとサウスという文字が見えました。これを選びましょう。すぐにまた3つのドアが見えました。
床にはドアを開けられる鍵が置かれています。それぞれのドアの鍵を当てるのに必要な最大の回数は何回でしょう。6回です。最初の鍵で全てのドアを試します。次の鍵で残りの2つを、最後の鍵で最後のドアを試します。エマは左のドアを通ることに決めました。するとどうでしょう。またあの椅子の部屋につながりました。例の男が座っています。彼は、今日は金曜日だ、72日後に何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ら何曜日になる？と聞きます。エマはすぐに日曜日と答えました。72日は10週間プラス2日ということは金曜日の2日後ですから日曜日ですね。男はイラつきをあらわにし、いいだろう、計算は得意か、これを解いてみろと言いました。次の数字は何でしょう。次の数字は20と28です。この並びには2つのグループが属しています。11、14、17と19、22、25です。どちらのグループも後ろの数字は目の数字より3多いことになります。はじめのグループの次の数字は20、次のグループの次の数字は28となりますね。男はエマに賭けをしないかと言います。男は赤と青のビー玉を箱に入れます。もしエマが青のビー玉を取り出せば解放する、赤を選べば向こう1年ここに留まることになる。エマは男がズルをすると分かりました。どうしてこんな賭けをするのか。きっと男は赤と青の代わりに赤いビー玉を2つ入れるに違いありません。でも証明の仕方が分からない。エマはしばらく考えた後、賭けに勝ちました。どうやったのでしょう。エマはビー玉を取った後、男に見せずにすぐに口に入れました。箱の中に残ったビー玉は赤です。ルールではエマは青を選んだことになりますよね。男も仕掛けをしたとバレたことに焦りを見せます。わかった。言ったことは守ろう。これが最後の謎謎だ。これを解いたら解放する。6を奇数にする方法は。エマには楽勝の問題です。エマは S を取り除き、IX、つまりローマ数字の9にしました。9は奇数ですよね。男はエマを解放するしかありません。エマは書類を手にして解放されました。やりました。探偵に転職した方がいいですかね。アナはハワイに休暇に行き、高級ホテルに泊まりました。ホテルの支配人は彼女に残りの部屋は3部屋だけだと伝えました。アナはそこから好きな部屋を選びます。どの部屋を選びますか。2番目の部屋には網戸がありません。3つ目の部屋のドアノブの場所はおかしいですよ。ということで初めの部屋を選びましょう。アナはホテルのプールに行きました。すぐにおかしな3つのことに気づきました。あなたにはわかりますか？プールに入るはしごがなく、空には太陽が2つあります。それにコートを着て日焼けしている人もいます。昼食後、ボートに乗ることにしました。埠頭には3人の船乗りが待っています。ボブは3時間乗れて釣りもできて10ドルでいいと言います。カイルは個人ダイビングクラスを200ドルで提供しています。ダニエラは断崖の周りにタダで連れて行ってくれると言います。実際にお得なオファーは1つだけ。どの船員のオファーを受けるべきだと思いますか？
帰るのオファーが高すぎます。不当の看板に20ドルで参加できるダイビングクラスのサインがあります。ダニエラも安全とは言えません。ボートの底が割れています。ですから、ボブのオファーを受けましょう。アナはある暑い日、無人島で目を覚ましました。日差しが強く、すぐにでも水を探さなくてはいけません。海が近くにありますが、飲み水ではありません。アナは使われていないキャビンを見つけ、そこで便利なアイテムを見つけました。空のペンキ缶、大小を2つ、ホイール、野球のボール、スニーカーなど使えそうなものを見つけました。次の中で見つけたアイテムと合わせると飲み水をゲットできるアイテムがあります。本？小さな小石？それともポリ袋？お考えください。この状況では本は使えません。小石は海岸で見つけられます。ポリ袋は使えますよ。大きいペンキ缶の半分に海水を入れて、小さい缶を中に入れます。次にスニーカーの靴紐を使ってポリ袋を大きいペンキ缶にきつく結びます。次に小さなへこみを作るためにポリ袋の上から小さい缶の上にボールを置きます。この仕組みを直射日光の下に置きます。水が蒸発してポリ袋にたまります。小さなへこみが小さいペンキ缶に水を押し出してくれます。アナは島を探索することにしました。するとすぐにトンネルの中で迷子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トンネルの中に3つの抜け穴を見つけました。でも何かが隠れているようです。1つ目の穴には巨大なイカが隠れています。2つ目の穴には腹ペコのハイエナが。3つ目の穴には毒を持つヤマアラシが隠れています。アナが安全に抜け出せる手助けをお願いします。左の抜け穴を選びましょう。海洋生物のイカはこんな状況で生きてはいけませんよね。ですから少し待った後、イカが弱ってから抜け出しましょう。アナはお腹が空いてきたので食べ物を探そうと森へ行きますが、何かが近くにいます。皆さんには近くに生き物がいるのが見えますか？森の中には6種類の生き物が隠れています。蝶々、ワニ、ウサギ、ラクダ、ヘビ、そして鹿です。ついにアナはベリーの木を3つ見つけました。美味しそうに見えますが、食べていいのは1種類だけ。皆さんにはどれが安全かわかりますか？猿を見てみましょう。おかしな一つ目の木は避けているようです。歯があって毒ガスを噴出しています。二つ目と三つ目の木のベリーは喜んで食べていますね。でもコブラが隠れていますよ。三つ目の木は避けましょう。アナは歩いていると日焼けをしてしまいました。先ほどのキャビンで使えるものを探しましょう。ホイール？ペンキ缶の中の真水？それとも海水に浸ったスポンジ？スポンジの海水は日焼けに最悪で肌が荒れてしまいます。飲み水を使うのはもったいない。ホイールは冷やしてくれて防護にもなります。屋根をホイールで覆って日差しを反射させられますよ。次の日も島の散策を続けたアナは放置された村を見つけました。そこで図書館の駐車場に置き去りにされた鍵のついた車を見つけました。どうにかできると思った矢先、火山が噴火しました。溶岩の兆候は見えませんが、真っ黒な雲と黒煙がこちらに向かってきます。アナがいる場所に到着するのは時間の問題。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1. コウモリでいっぱいの図書館の地下に行く。 2. 階段を使って図書館の屋上に行き隠れる。 3. 車を使って逃げる。噴火の灰は厚く高速で向かってきます。逃げ切れる可能性もない上に屋上へ行くのも危険です。ということでコウモリと一緒に地下室に逃げ込みましょう。
下には大きな壁掛け時計を見つけました。長針と短針がちょうど1と2の間、そしてさらにどちらも重なり合っている時、一体何時でしょう？12時です。長針と短針が12の1と2の間にありますね。アナは周りを見て秘密の地下への道を発見。道に入っていくと地下に広がる水路に落ちてしまいました。気づくと巨大な滝に落ちてしまい、さらにそこから大きな岩に覆われた巨大な川にたどり着きました。泳いで離れようとしますが、滝からの水流がものすごい勢いでアナを後ろに引き寄せていきます。アナ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水流に反発して泳ぎ続ける？脇に泳いで岩を登る？それとも深く潜って水流から逃れて水面に出る？水の勢いに反発して泳ぐことはできません。どうやっても引きつけられてしまいます。水の勢いから脱出できる可能性はゼロです。でも深く潜れば水流は弱くなりますので、そこから逃げ切れる可能性は高くなります。アナが水から上がると、そこには魔女がいました。彼女はアナに提案します。赤、青、黄色、3つのうち1つのトンネルを抜けなければならない。2つはブラックホールに続いていて、1つはホテルの部屋につながっている。ヒントをよく聞きなさい。赤のトンネルを選べば消えないことはない。青も似ていないわけではないのは嘘だ。黄色は赤より青に似ていない。アナはどのトンネルを選ぶでしょう？魔女は赤いトンネルは消えてないことはないと言ったので、アナは消え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から赤はなしです。黄色は赤より青に似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青とは違うということなので、赤に近いことになりますよね。ですから黄色も省きましょう。ですから青のトンネルを選びましょう。ブランドンは大学で一番の優等生。卒業式の翌晩、彼は謎の手紙を受け取りました。そのメモには、君のために仕事が用意して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メモの裏には次のようなメッセージが記されています。それを見たブランドンは、この暗号化された問題をすぐに解決してしまいました。皆さんにもわかりますか？ブランドンの就職面接は深夜に温室で行われます。ブランドンが待ち合わせ場所に到着すると、そこには庭師が気を失って倒れていました。ブランドンが警察に通報すると、警官は何者かが庭師を毒殺したと言っています。ブランドンはある3人に電話をかけ、今日何をしていたか尋ねることにしました。庭師のアシスタントのアリーは、今日は休みだったからずっと友達と一緒にプールパーティーをしていたのと言います。庭師の妻のリリーは、あらまあ、でもローマに出張中なのですぐに戻ることはできないわと言っています。そして上司のダンは、今日は一緒に昼食をとったが元気そうだったよと語っています。ブランドンには誰が嘘をついているのかすぐに分かりました。皆さんにも分かりますか？嘘をついているのはリリー。ホテルの窓の外にはエッフェル塔が見えますよね。彼女はローマではなくパリにいます。事件を解決した後、ブランドンのもとに、おめでとう、最初のレベルは合格だ、次は地下室で会おうというメッセージが届きました。地下室に行くと、目の前にはコンビネーションロックがありました。就職面接の次のレベルに進むには、ドアを開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コードを解読するお手伝いをしてあげましょう。ドアの近くにあるメモがヒントですよ。正しいパスワードはオピニオンです。ブランドンが巨大なオフィスに入ると、ある男が待っていました。男は、ブランドン、ようこそ。私の名前はグリーンだ。私と妻の間には6人の息子がいて、それぞれの息子には1人の妹がいる。うちが何人家族だかわかるかい？と尋ねました。ブランドンはすぐに答えがわかったようです。
皆さんにもわかりますか？グリーン氏、グリーン夫人、6人の息子、1人の娘の9人家族。娘は6人の息子全員の妹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ブランドンの次の任務は強盗事件の解決。昨晩何者かが地元の銀行に窓から侵入。清掃員は建物の中にいたので走って助けを求めに行き、強盗がお金を盗んでいて、自分が戻ってきた時には逃げるためにドアを破壊していたんですと語っています。その後掃除をしていたらガラスの破片が袖に刺さってしまいましたと言いました。ブランドンが犯行現場を見渡すと、清掃員が嘘をついていることを突き止めました。でもなぜわかったのでしょう。窓ガラス？ドア？それともクリーナーの見た目でしょうか。ドア枠が外側に割れていたのは、中にいた人がそれを壊してそこから脱出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ので話は一致します。それにガラスがあらゆる方向に粉々になる可能性があるので、これも清掃員が嘘をつい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証拠にはなりません。でも袖がガラスで覆われているのに掃除をしていたと言っていますよね。ガラスの小さな破片がついているのは、窓が割れた際に清掃員が窓のすぐ近くに立っていたということを示します。ですので窓ガラスはおそらく清掃員によって割られたことになるんです。事件を解決した後、ブランドンには次の任務が与えられました。マッチ棒を1本だけ動かして、この公式を成立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皆さんには解決できますか？この問題には、8-4 は4、5+4 は9、および0+4は4の3つの答えがあります。グリーン氏はブランドンに犯行現場の写真を見るように言いました。ブランドンが、どっちのビルが新しい犯行現場ですか？と尋ねると、グリーン氏は、一番近いビルだ！と答えました。どのビルの方が近いのか見分けるお手伝いをしてあげてください。左側のビルは、右側のビルの手すりの部分よりも前に重なっているので、近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さらに注意深く見ると、衛星放送受信アンテナが右側のビルを覆い隠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も気づくはずです。ブランドンが次の任務を達成するためにはラップトップが必要です。正しいパスワードを入力する手伝いをしてあげましょう。次のヒントを参考にしてください。この5文字の英単語には2つの異なった母音と3つの同じ子音が含まれています。これは任務を台無しにしてしまうほど強力な言葉です。この英単語が何だかわかりますか？答えはエラーです。スクリーンにはこの写真が写っています。ブランドンは車がどちらの方向に動いているのか突き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右ですか？それとも左？彼を助けてあげましょう。右でも左でもありません。この車は車輪がないので動くことができないはずです。次の任務です。グリーン氏は100ドルでスマホを購入し、125ドルでサムに売りました。それから1年後、サムから150ドルで買い戻し、1ヶ月使用した後、175ドルでザックに売りました。これらの売買でグリーン氏に利益が出たかどうか計算してください。グリーン氏は最初の売却でサムから25ドルの利益を得て、次の売却ではザックから25ドルの利益を得ていますよね。ですので最終的にグリーン氏は合計で50ドルの利益を得たことになります。ブランドンは森で目を覚ましました。そこをしばらくさまよっていると3人の女性に出会う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3人とも2ヶ月間森で迷い続けていると言いました。嘘をついているのは誰でしょう。この問題を簡単に解決するには、女性たちの髪の毛をチェックしましょう。一
1人目の女性の長いブロンドの髪は根元が茶色になっているので美容院にしばらく行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3人目は生まれつきの黒髪のようなので根元も同じ色をしていますね。でも2人目の女性はヘアカットしたばかりで根元が緑色になっています。最近美容院に行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です。ですので彼女は警察から逃走中で他の人の中に紛れようとしている犯罪者である可能性があります。気をつけて。ブランドンが少し歩いていくと森の中に巨大な別荘を発見。するとオーナーが気を失って倒れています。ブランドンは犯罪現場を調査し容疑者を特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オーナーの気分が悪くなった時、近くにいたのは家政婦のメアリー、ウェンディー、そしてジェーンの3人だけでした。ですが不思議なことに全員手に赤いシミがついています。メアリーは、この服についているシミは赤いペンキです、私は庭でベンチを塗っていたんです、と言います。ウェンディーは、このシミはマニキュアです、と答えます。ジェーンは、ユニフォームにグレープジュースをこぼしてしまったんです、と語っています。嘘をついているのは誰？ジェーンが持っているグレープジュースをよく見てください。ラベルの通りホワイトグレープジュースなので赤いシミにはならないはずですよね。それに庭のベンチは全て白なのでメアリーも嘘をつい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ブランドンが昼食を取った後昼寝をして目を覚ますと刑務所に入れられていることに気づきました。そして出口を探していると3つのドアを発見。1つ目の出口は怒り狂った犬によって守られています。9ヶ月間何も食べていないのでかなりお腹を空かせているようです。2つ目の出口はドラゴンの家族によって守られているようです。そして3つ目の出口の後ろには警備員のグループが待機しているので囚人が脱出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ブランドンはどの出口を選べばいいのでしょう。1つ目の出口を選ぶべきです。犬たちは9ヶ月間何も食べておらずかなり弱っているのでブランドンが脱出するのを止められないはずですよね。ブランドンとグリーン氏はエレベーターに乗り込みインタビューの最終段階に進むことにしました。するとブランドンはすぐにこのエレベーターに奇妙な点が3つあることに気づいたのです。皆さんにも分かりましたか？8階がありません。また鏡にはブランドンが映っているのにグリーン氏が映っていません。さらにエレベーターの重量制限が0ポンドになっています。グリーン氏はブランドンをオフィスに連れて行き宝石のコレクションを見せました。そして最後の問題を一つ用意してあるが解決できたら君を雇うことにしよう。私が君の年の頃山で白い宝石を集め毎晩家に持ち帰っていたんだ。そして宝石が十分に溜まった後売ることにした。地元の宝石商が宝石を買う準備はできている、いくつ持っているんだと聞いてきたから計算することにしたんだ。そして小さい箱が3つ入った大きな箱を用意した。そのうちの2つにはさらに小さな箱がもう1つずつ入っていた。一番大きな箱に宝石を50個入れられるとしたら宝石商に青の宝石をいくつ売ったことになると思う？と聞いてきました。ブランドンはそれに正しく答えることができたので仕事に就くことができました。一体何と答えたのでしょう。グリーン氏は白の宝石を集めていたので青の宝石を売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はずですよね。今日はここまで。낸시와마이크는주말동안마을에서열릴예정이었던수수께끼카니발에가기로했습니다그것은전국을순회하는매우인기있는카니발이었고모든사람들이기대하고있었죠그래서둘이그곳에도착했을때사람들이길게줄을서있었고오랫동안기다려야할것처럼보였습니다하지만티켓판매원은부스에서나와군중들앞으로걸어갔습니다그는모든사람들에게수수께끼를낼거라고말했어요수수께끼카니발이니까정답을맞히는사람들은다른사람들보다더일찍입장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수수께끼는다음과같습니다나는이터니티의시작입니다나는타임과스페이스의끝입니다나는모든엔드의시작입니다나는모든플레이스의끝입니다나는누구일까요
정답은 2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너무 기뻤어요. 답을 알고 있었고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줄에 맨 앞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티켓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티켓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죠. 난 X개의 사탕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3개씩 세면 2개가 남아요. 5개씩 세면 나머지는 3개입니다. 7개씩 세면 나머지는 2개예요. 사탕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 답을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답은 23개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간식을 살 돈이 남아서 기뻤어요. 낸시는 둘을 위해 뭔가 달콤한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탕 부스로 갔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솜사탕, 지팡이 사탕, 아니면 사탕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솜사탕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 사과 안에 있는 작은 사과벌레를 알아차리셨나요? 그건 좋지 않죠. 그래서 지팡이 사탕을 사야 합니다. 캔디 부스를 떠나기 전에 마이크도 껌볼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껌볼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기계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껌볼이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사탕을 먹은 후 진짜 마법을 보고 싶다면 입장하세요 라고 쓰인 팻말이 있는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세 명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를 사라지게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카드를 들고 있었고 카드를 공중부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카드의 펜을 통과시켰지만 카드는 멀쩡했어요. 그중 오직 한 명만이 진짜 마법사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마법사의 소매를 자세히 보세요. 카드에 모서리가 보입니다. 진짜로 사라지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겼어요. 두 번째 마법사의 카드는 투명한 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진짜예요. 마이크는 모든 무서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낸시에게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카트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이동할 때 좀비, 유령, 그리고 미라의 세 가지 다른 괴물과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진짜 괴물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좀비를 보세요. 메이크업이 녹고 있는데 이것은 좀비가 배우임에 틀림없다는 걸 의미하죠. 미라의 발목을 보세요. 미라 붕대 아래로 그의 피부가 살짝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장을 한 배우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유령이 진짜예요. 너무 소름 끼쳐요. 낸시는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음 놀이기구는 기분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를 선택했죠. 마이크는 카니발을 더 많이 둘러보기 위해서 회전목마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은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낸시가 회전목마에 도착했을 때 세 개의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앉기에 안전해 보여요.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 말의 좌석에 금이 갔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회전목마가 아직 회전하지 않는데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렸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선택해야 해요. 어쨌든 제일 귀여워요. 낸시가 회전목마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이크는 거울의 방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마이크는 들어가서 이상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매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중 하나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마이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요. 마이크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는 즉시 거울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얻기 위해 응급처치 텐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가 들어갔을 때 간호사는 당황해서 그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앞에 세 명의 임산부가 앉아 있었고 모두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그중 한 명이 임산부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3번 여자가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손에 있는 초음파 사진을 보세요. 거기에는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훔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임산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임산부들이 병원으로 떠나고 있을 때 마이크는 발목을 위한 얼음을 구할 수 있었고 낸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순간 둘은 무대에서 안내 방송을 들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보러 오세요. 못 믿겠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네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낸시와 마이크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육질로 보이는 남자가 무대에 들어왔어요. 이 물건을 맨손으로 부셔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야 합니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녹색 집이 있습니다. 그 녹색 집 안에는 하얀 집이 있어요. 하얀 집 안에는 빨간 집이 있어요. 빨간 집 안에는 꼬마들이 많이 있어요. 낸시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나요? 수박이에요. 그리고 그 힘센 남자는 정말 맨손으로 그걸 부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낸시와 마이크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만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카니발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었어요. 둘은 예쁜 냉장고 자석을 골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지불했을 때 선물 가게 판매원은 세 개의 컵을 테이블 위에 거꾸로 놓고 그들의 돈을 그중 하나 아래에 놓았어요. 그는 만약 그들이 어느 컵에 돈이 있는지 맞힌다면 돈과 자석을 모두 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잘 지켜보세요. 낸시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여기 있어요. 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슬로 모션으로 다시 보세요. 판매원이 빠른 손놀림으로 돈을 저 밑에 넣는 게 보이시나요? 낸시가 그걸 알아챘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예요. 看守の一人がとんでもない噂を耳にしました。脱獄を計画している人がいるというのです。看守は監視カメラの映像を確認し、女性2人の怪しい行動を確認しました。女性のうち1人はボディービルダーで筋肉質でブロンドヘア、そしてタトゥーで覆われています。もう1人の女性はおとなしく控えめです。彼女は自分の部屋にこもり、いつも泣いています。カメラの映像を見た後、 どちらの女性が脱獄を計画しているか見抜きました。皆さんには分かりますか? こちらの女性です。ファンの中に爪ヤスリがあります。これを使うつもりだったようです。マークがテーブルに来るとリンゴが3つありますが、食べて安全なのは1つだけ。 他の2つは毒リンゴです。マークは朝食を抜けません。どのリンゴが安全でしょうか? 見てください。リンゴに虫が入っています。
食べても安全なようです。これを選びましょう。こちらにジェシカ、メアリー、オリビアの3人がいます。2人は妊婦で、1人はスイカを盗もうとしています。スイカを隠している人がわかりますか？オリビアです。ヒールを履いていますよ。妊婦さんはヒールって履かないですよね。ネイさんは大成功を収めた実業家で、大人気の個人探偵ジャクソンと共に長期の海外休暇から戻ってきました。町に帰る間にネイさんの別荘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家に入ると高級なものからそうでないものまでいろいろ盗まれていました。別荘はめちゃくちゃです。1ヶ月いなかっただけで、なんだこの有様は、と困惑するネイさん。ジャクソンはテーブルにあるリンゴを食べながら考え始めました。鍵は壊れていない、泥棒は鍵を持っている誰かだ、と言いました。しばらくしてジャクソンはある3人を呼んでくれと頼みました。ネイさんの姪のミアはジャクソンに別荘には来ていないと言います。ミアは車のことで2ヶ月以上も困っている状態です。別荘は町から離れているので車なしでは遠すぎます。家政婦のサラは数週間前に食品を届けて少し整頓しただけだと言います。それからは一度も立ち寄っていないそうです。庭師のアダムはジャクソンに、彼も休暇を取っていて別荘には行っていないと言います。飛行機のチケットも見せてくれました。ジャクソンはすぐに犯人が分かりました。8秒で問題解決してください。家政婦です。食品を数週間前に持ってきたと言いますが、ジャクソンが食べたテーブルの上のリンゴは新鮮でした。ある日、ホワイト先生は泣き声を聞きました。生徒のアビゲイルです。アビゲイルはロッカーからクッキーがなくなったと言います。誰かが数週間も続けて盗んでいるが犯人がわからないというのです。ホワイト先生はアビゲイルを助けることに。二人でアビゲイル以外がロッカーを開けたら鳴るアラームをセットして隅に隠れて張り込みをします。10分後アラームが鳴りました。ロッカーに行くとすでにそこは空で、近くに誰もいません。でもホワイト先生は美術室のドアの後ろに誰かが見えました。教室の中に入りますが普通に見えます。でもすぐにアビゲイルのクッキーを食べている犯人が分かりました。美術室の絵画をよく見てください。8秒で犯人を探してください。この左の女の子です。描いている絵は白黒ですが、パレットには青系の色しかありません。とある会社が新入社員を雇う予定ですが、就職のためには会社への忠誠心を示す社訓を言わなくてはいけません。ここに数人の希望者が社訓を何度も言っています。中には何かを企んでいる人が。あなたには誰かわかりますか？こちらの男性は指をクロスさせていて、こちらの男性は足をクロスさせています。会社への忠誠はしていない様子。雇うのはやめましょう。二人のメディア界の大御所が高級レストランで昼食中です。お互いの会社の合併を話し合っているようです。合計金額はなんと数十億円。合併条件は秘密情報なので、ささやきながら会話をしていますが、誰かに聞かれているのではと疑い始めました。誰かが会話を盗み聞きしているようです。皆さんはそれが誰かわかりますか？こちらの女性の読む雑誌は上下が逆さまになっています。会話を盗み聞き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こちらの男性は音楽を聴い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ワイヤーがつながっていません。こちらの女性もカクテルを手元に席についていますが、傘の代わりにアンテナが刺さっていますよ。会話を録音しているんです。あいつらはどこだ、と上司が叫んでいます。彼は3人もの従業員が来ていないので大激怒。彼らに電話をして出社していない理由を聞きます。全員具合が悪いと言いますが、信じてもらえず、
全員出社することに。メアリーは厚いジャケット、帽子、マフラーを巻き、くしゃみ、咳をして具合が悪そうです。ローリは松葉杖をついて、足にはギプスがはめてあります。数分後、マイケルが現れます。手を怪我したようでタイプできないと言います。するとすぐに誰が嘘をついているか分かりました。皆さんには分かりますか？マイクは左腕が折れているはずなのに、携帯は左のポケットに入っています。折れた左手を使ったのでしょうか？いえいえ、会社に来たくないので嘘をついているんです。氷は温めると溶けるが、温めると固まるものはなんだ？答えは卵。食べるために買うけれど食べられないものってなんだ？お皿です。ある日、家路に着くミア。夜11時で家の前の小さな公園を通らなくてはいけません。突然、後ろで足音が聞こえました。誰かがカバンを奪って逃げてしまいました。ミアは警察に通報し、4人に質問しました。ジャックはパーティーに行く準備をしていたと言い、カミラは家でテストの準備をしていたと言います。アンドリューは警察に公園で鳥を見ていたと言い、ノーラはヨガクラスに行っていたと言います。質問後、すぐに泥棒を突き止めました。カバンを奪ったのは誰でしょう？アンドリューです。夜11時は暗くて鳥は見えませんよ。ジェームスは大切な書類が入ったフォルダーを家の書斎に忘れたままミーティングに行ってしまいました。書斎に戻ると書類が消えています。怪しいのはこの3人です。弟は外出中、ずっとプールで泳いでいた。何も聞こえなかったと言い、シェフは明日のパーティーのための下ごしらえをしていたと言います。警備員はずっと外にいました。庭のネズミを監視していたと言います。書類の場所を知っているのは誰？警備員ですね。どうして彼はネズミを追っているのでしょう？小さな町の交差点で事故が起きました。事故の原因となった運転手は急いでその場を去りました。幸運にも何人かの目撃者が車を覚えていました。警察が容疑者の家に向かいます。目撃者の証言する車を見つけましたが、持ち主はずっと家にいたと言います。警察はすぐに犯人を見破りました。どうしてでしょう？車のボンネットを触ると暖かかったので、先ほどまでエンジンがかかっていた証拠です。線路沿いを歩いていると猛スピードの電車が近づいてきます。線路から遠ざかるのではなく、電車に向かって走り出しました。どうしてそんな行動に出たのでしょう？電車に気づいた時には橋の上にいました。線路から離れるためにはまず橋を渡り切らなくてはいけません。여러분이얼마나많은수수께끼를맞출지댓글로공유해주세요사만다와잭은작은무인도에서발이묶였어요라디오나휴대폰이없어서구조대원들에게자신들의심각한상황을알릴수없었어요섬에는나무가없어서연기신호를보낼수도없었고주변은온통고래와바위뿐이었어요갑자기사만다는자신들을찾기위해하늘을선회하고있는비행기를발견했어요안타깝게도너무높이날고있었고조종사는그들을볼수없었죠그때그녀에게좋은생각이떠올랐어요곧비행기가그들을태웠어요사만다의아이디어는뭐였을까요
돌을 사용해서 모래에 SOS를 썼어요. 쿠퍼 형사는 최근에 다루었던 사건에서 누락된 정보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야 해요. 그는 마침내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려면 맞는 버튼을 골라야 해요. 버튼은 3개 있어요. 노란색, 녹색, 파란색. 형사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형사는 파란색 버튼을 선택해야 해요. 꽤 달았는데 분명 많이 쓰인 걸 거예요. 게다가 경고와 함께 작은 메모가 있어요. 녹색 버튼은 비상시를 위한 것이고 노란색 버튼은 모든 문을 닫고 건물 전체에 불을 꺼요. 와, 저도 그거 하나 주세요. 어느 날 아만다는 남자친구 에릭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 그녀는 에릭의 노트북에 액세스해야 했어요. 그녀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다행히도 그의 책상 바로 위에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하지만 암호를 해독해야 했어요. 애플, 맨, 돈.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아만다예요. 그녀의 이름이 암호예요. 그런데 에릭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그녀를 위해 고른 생일 선물이었어요. 몰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잭과 짐은 모든 질문에 하루 종일 네라고 대답하기로 했어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져서 친구에게 10만 원을 줘야 해요. 짐은 아무도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짐은 자니? 라는 질문에 아무도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짐은 잭이 낮잠을 잘 때까지 기다렸고 잭이 짐의 질문에 응이 아닌 코 고는 소리로 대답하는 영상을 녹화했죠. 치사한 것 같은데요? 제이스는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탈의실에 그가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여자인 제시카는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남자인 션은 가죽 자켓에 스키니진을 입고 있고 알렉스는 현재 제이슨이 가져다준 더 큰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고객 중 한 명은 외계인이에요. 제이슨은 그게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알렉스예요. 그의 발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파충류나 외계인만이 이런 발을 갖고 있죠. 줄리아는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했어요. 그는 모든 서류를 훑어보았고 마침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류와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이 문서와 똑같아 보이는 복사본이 4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닌가요? 어떤 게 진짜 문서인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장과 서명이 있고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자가 틀렸어요.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 나머지 사본에는 도장이나 서명이 빠져 있어요. 존스 부인은 예술을 사랑하고 희귀하고 비싼 작품들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한 번은 출장을 가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 귀중한 게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즉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관들은 사라진 그림이 없어졌기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존스 부인은 왜 걱정을 했던 걸까요? 액자가 없어진 거였어요. 사실 보석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비쌌던 거예요. 메리는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멋진 성을 보게 됐어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건 사악한 트롤의 성이었고 트롤은 침입자를 진짜 안 좋아했어요. 메리는 붙잡혀서 두 명의 경비원이 있는 어두운 방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트롤은 메리에게 탈출할 기회를 줬죠. 방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잠겨 있어요. 경비원들은 어느 문이 메리를 자유롭게 해줄지 알고 있어요.
경비원 중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메리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녀는 한 명의 경비원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만약 메리가 제가 당신의 동료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문일까요? 라고 하면 경비원이 뭐라고 대답하든 그들은 잠긴 문을 가리킬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문을 보여줄 거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문을 가리킬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걸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메리는 잘못된 문을 알게 될 거고 다른 문을 선택해야 해요. 한 남자가 아내에게 친구네 파티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면도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는 약속대로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왔지만 길고 두꺼운 턱수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 남자와 아내는 극지방의 밤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대기업의 재무이사인 앤서니는 마침내 새로운 파트너들을 설득하여 아주 중요한 계약에 서명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문서를 폴더에 넣고 사무실의 테이블 위에 두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 폴더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앤서니는 그때 있었던 모든 직원들을 사무실에 불러서 심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바닥을 닦느라 바빴고 주변에는 아무 신경도 못 썼다고 말했어요. 디자이너는 한 번도 근무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예술가로서 계약서 서류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죠. 회계사는 몇몇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해 앤서니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바로 나왔다고 했어요. 누가 계약서가 든 폴더를 가져갔죠? 디자이너였어요. 앤서니는 어떤 폴더가 사라졌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라진 폴더에 계약서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릭은 검정색이나 흰색 양말만 신어요. 어느 날 아침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이 남자의 서랍에는 흰색 양말 10개와 검은색 양말 10개가 있는데 모두 뒤섞여 있어요. 그는 직장에서 다른 양말을 신고 있는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방이 완전 어두워서 에릭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맞는 양말을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말을 꺼내야 할까요? 양말 3개면 충분해요. 양말 3개면 분명 같은 색깔 2개가 있을 거예요. 제이는 상사에게 자기가 회의를 위해 준비한 서류를 누가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말쑥한 정장, 장갑, 그리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걸 보았다고 덧붙였어요. 이 사람은 또한 손가락에 반지를 3개 끼고 있었어요. 상사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제이는 그 사람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손가락에 있는 반지 3개를 맞죠? 제이는 그냥 그 서류들을 출력하는 걸 잊은 게 틀림없어요. 따뜻하고 좋은 날, 해변의 마을에 사는 비비안은 혼자 하이킹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트레킹을 한 후 잘 알지 못하는 숲의 한 구역에 가게 됐어요. 그녀 앞에 길이 3개 있어요. 한 오솔길에는 곰발 자국이 나 있었어요. 다른 한 길에는 인간 신발 발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강 바로 옆에 있었죠. 비비안이 길을 찾기 위해선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강 옆길이요. 그녀가 해안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강 하구는 아마도 바다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비안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세어보세요. 맞춘 정답이 몇 개나 되나요? やっと訪れた搭乗時間、エコノミークラスの座席が足りていないことが発覚しました。キムとアシュリーはビジネスクラスへのアップグレードを進められます。
ここには3名の乗客がいました。客室乗務員が新鮮なジュースを配りながら、2人は幸運だとキムとアシュリーにささやきます。ビジネスクラスには有名なイタリアの億万長者が乗っているというのです。どの乗客が億万長者だか分かりますか？こちらのあでやかな女性はそれっぽいですが、億万長者が 100% ポリエステル製のコートを着用しているというのはしっくりきません。この男性のスーツには気品がありますが、靴は安っぽく履き古したように見えます。こちらの風変わりな男性こそ本物の億万長者でしょう。洋服は奇抜ですが、高そうな金の時計をしています。あでやかな女性がキムとアシュリーに話しかけてきました。最近友人とエキゾチックな島を訪れたそうです。2人に写真を見せてくれました。彼女がお手洗いに行っている隙にアシュリーはキムにささやきます。あの人嘘ついてる、写真はフォトショだよ。どうしてわかったのでしょうか？鍵は影にあります。彼女の足元だけ影が不自然です。観客全員が腰を下ろし照明が落ちます。ポップコーンをむさぼっている人、ジュースを飲んでいる人がいます。上映開始、ホラー映画です。聞こえてくる叫び声、そこでただ見をしようとしている人がいると映画館の従業員がシアターに入ってきました。誰でしょう？全員です。後ろの扉には無料鑑賞日と書かれています。寒い冬の夜、何者かが有名歌手の家から貴金属を盗みました。パトカーが通りかかったため、泥棒は遠くまで逃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貴金属の入ったバッグを雪の中に隠して人混みに紛れました。アンダーソン刑事が見つけたのは2名の容疑者。2人を観察して歌手から貴金属を盗んだ犯人を当てましょう。素手で雪をかき出したら指が赤くなるはずです。男性の指と手のひらは赤くなっています。女性は手袋をしたまま雪をかき出したかもしれないので、泥棒の可能性は捨てきれません。ただこのヒールで逃げるのは無理ですよね。ミーティング後、有名作家からのお届け物を開封したゾーイ。作家はゾーイにこっそり新作を送ってくれたようです。ゾーイは同僚にこのことを話していません。しかし同僚の一人が原稿を盗もうとしています。誰だかわかりますか？アシスタントです。ゾーイが原稿を読む間、鏡の天井に映った内容を正面カメラで撮影しています。ビーチを歩いているあなた、突然叫び声が聞こえました。女性が助けを呼んでいます。溺れているようです。あなたは水中に飛び込み、彼女に向かって泳ぎ始めました。女性に近づくと、周りには他にも3名の人がいます。全員叫んでいますが、本当に助けが必要なのは1人のみです。残りはあなたをさらおうとする水中人。どうやって人間を見極めればよいでしょう？潜って人魚の尻尾を確認しましょう。廃墟や古いお城が大好きなリチャード、今日は遥か昔に吸血鬼が住んでいた巨大な豪邸を見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所詮ただの伝説です。リチャードも本気にはしていません。カメラを手にして出かけました。暗く寒い室内、廊下からはカチカチという音が聞こえてきます。リチャードが懐中電灯をオンにすると、3人の吸血鬼が現れました。逃げ始めたリチャードですが、突然足を止め来た道を戻ります。吸血鬼は偽物のようです。どうしてわかったのでしょう？1人目の吸血鬼の上には鏡があり、そこには彼の姿が映っています。2人目の吸血鬼には牙がありません。3人目はしまった、本物のようです。逃げてください。今度は廃墟の病院を訪れたリチャード。ここには狼男が暮らしているという噂です。
リチャードはただの伝説だと信じています。暗い病院内を一晩中歩き回りましたが、何も見つけられません。帰ろうとすると出口が4人の男性に塞がれています。遠吠えを上げうなる男たち、本物の狼男は誰でしょう。狼男は一人もいません。窓から満月の光が差し込んでいますが、誰も狼には変身していません。それでも逃げるリチャード。この男たちは頭がやばそうですもんね。金持ちの男性が現代アートの展示会へやってきました。彼はコレクションに加える新たな絵画を購入する予定です。展示会の責任者から異なる芸術家による3つの作品を見せられました。一つ目の絵には緑の三角の真ん中にひまわりが描かれています。二つ目の絵画はスマホで自撮りしている虎。三つ目の写真には空飛ぶ家が描かれています。男性は絵画の一つがフェイクであると見抜きました。どれがフェイクでしょう。どのキャンバスにも作者のサインと作品が完成した日付が書かれています。虎の絵画は1957年作。この時代にスマホや自撮りは存在していないはずです。ということでこれがフェイクです。今日電子音楽フェスティバルで DJ デビューを果たすマーティンは緊張しています。舞台に登場すると観客からの声援。マーティンはヘッドフォンを装着し1曲目を再生します。音楽が鳴っているのに観客は踊っていません。なぜでしょう。音楽がヘッドフォンにしか流れていないからです。マーティンはスピーカーにワイヤーを接続し忘れています。砂漠にある古代のゴーストタウンを歩いているジャック。ここのどこかにお宝が隠されています。ジャックは地図を確認し正しい場所を発見しました。穴を掘り始めます。6時間後疲労しきったところでシャベルが何かに当たります。宝箱です。ジャックは宝箱を持ち上げ錆びた錠を壊して宝箱を開けました。中には古代の金貨が詰まっています。1枚数千万円の価値がある代物です。これで超リッチです。しかし喜ぶのは早いでしょう。金貨は偽物です。なぜ偽物なのでしょう。硬貨には 145BCE と製造年が印字されています。かなり古いですね。しかしこの時代の人が硬貨に BCE、 つまり紀元前と彫ることはありえません。紀元前は現代人が生み出した概念だからです。大学教授が教室へ入っていくとベテラン教師の同僚が量子力学の講義を行っています。彼が黒板に計算式を書き、生徒たちはパソコンでメモを取っています。教授は学生の一人が居眠りをしていると気づいています。教室を歩き回り一人一人の生徒を後ろから確認しました。さて夢の世界にいる生徒は誰でしょう。ほぼ全員が計算式をノートパソコンに入力していますが、この学生はしていません。画面がオフのままです。眠りこけているからでしょう。アンダーソン刑事はタキシードを着用した強盗を追っています。強盗は急に大きなホールの中へ駆け込みました。中にいる人たちは全て清掃しています。アンダーソン刑事が容疑者を見つけるお手伝いをしてください。この男性です。逃走したため汗だくです。今週の仕事を終わらせなかったと言って上司がレオに怒鳴っています。レオは週末オフィスにこもって仕事を終わら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上司はレオの磁気カードキーを没収し、レオを建物内に閉じ込めてしまいます。数時間が経過、レオは空腹を感じ始めます。このオフィスには水も食料もありません。磁気ロック付きの扉の向こうの隣の部屋には冷蔵庫とウォーターサーバーがあります。月曜日、レオは完成したレポートを上司に提出しました。レオは何とか食料と水を手に入れたようです。一体何をしたのでしょう。
通に冷蔵庫まで行って食料を手に入れただけです。磁気ロックが作動していたとは一言も言ってませんよ。ビクトリアが自宅に近づくと電気が自動的についてドアまでの道を照らします。鍵穴に鍵を差し込み中へと入っていきました。数時間後呼び鈴が鳴ります。覗き穴から確認すると帽子をかぶった男性のシルエットが見えました。ビクトリアは怖くて扉を開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見知らぬ人だからではなく、そもそも人間ではないのです。どうして人間でないと思ったのでしょう。人感センサーが作動していないため、肉体を持つ物体ではありません。砂漠の端に位置する巨大な格納庫。タイラー操縦士が中へと入っていくと、天井に近い梁の部分で猫が居眠りをしています。タイラーは猫を救出することにしました。階段もなければ上まで登るのに使えそうなものもありません。あるのは床の大きな水たまりのみ。猫はどうやって上まで登ったのでしょう。ここには氷が山積みされていたんです。上まで登り天井に到達した猫、その後氷が溶けてしまい水たまりだけが残ったというわけです。猫が大量に水を飲んで勢いよく出たおしっこで高く舞い上がったという私の説はなさそうですね。やっぱり氷の説が有力でしょう。マーガレット、レイチェル、ダイアナは通りを歩きながら週末の予定を話しています。全員お金持ちそうですが、本当に裕福なのは一人のみ。誰でしょう。マーガレットです。バッグの中にフェラーリの鍵が入っています。レイチェルは有名女優になることを夢見ています。ついに彼女の夢が現実になりそうです。レイチェルは有名な芸能事務所から面接に招待されました。エージェントと会うために朝早くオフィスへ向かいます。会議室にいるのは4人の人物。レイチェルのエージェントが誰だか分かりますか。この男性だけ従業員バッジをつけていないため、彼も来客者でしょう。こちらの男性はおしゃれで高価なスーツを着ています。ただみんなにコーヒーを配っているのでアシスタントでしょう。こちらの女性は世界一の弁護士と書かれたマグを持っているため、おそらく法務担当です。こちらにいる落ち着いた女性ゾーイこそレイチェルの担当です。ゾーイはレイチェルに一層勧めました。レイチェルはどこに腰掛けるべきですか。この椅子は足が一つ欠けています。こっちにはコーヒーのシミ。こちらの椅子の前のテーブルには責任者と書かれているカップが置かれています。こっちの椅子には誰かがセーターをかけ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レイチェルに残されたのは一択のみ、この席です。エリスは며칠전에병원에가야했는데병원에들어섰을때바로뭔가이상하단걸느꼈죠복도를따라걷는데그녀는세명의의사를보았어요그중한명의사는뭔가대단히잘못됐어요어느의사가미친걸까요왼쪽에있는사람이에요늑대의눈과이빨을가졌고유니폼에는배지도없어요가까이가지마앨리스네앨리스는우리의충고를듣지않고곧장늑대의사선생님방으로들어갔어요그는앨리스에게새로운보호크림을발라야한다고말했지만사실그걸그냥시험해보고싶었을뿐이에요그를믿어선안됐는데앨리스에게이마법로션을바른후그는앨리스에게들어갈세개의용기중한개를선택하게해요와이상한병원이네요그중하나는유독성폐기물로가득해요두번째용기에는금속을먹어치워버리는산이있어요세번째는1년전마을전체를거의파괴할뻔한화산에서나온용암으로가득해요앨리스는어떤용기를선택해야할까요적어도이번에는앨리스가올바른선택을했군요용암이담긴용기를골랐거든요화산은1년전에폭발했으니용암은완전단단히굳어차가워졌겠죠좋아요첫번째실험은확실히마무리지었고늑대의사는앨리스에게선택할세가지알약을주었어요
그는 빨간 것은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파란 것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노란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앨리스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앨리스가 똑똑하게 했어요. 임의로 노란 걸 골랐지만 이번에도 또 실험일 거라고 의심했죠. 그는 물을 벌컥 마셨지만 알약은 절대 삼키지 않았고 그대로 볼에 물고 있었어요. 사실 세 알 모두 독이 들어 있었어요. 늑대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앨리스는 알약을 뱉고 도망갔어요. 저기 앨리스, 응급진료실에 가봐. 거긴 늑대가 없다고. 제니는 친구들을 위해 저녁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갑자기 그녀는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마이크예요. 그는 몰래 제니의 개와 저녁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모두들 늙은 마녀가 이 으스스한 낡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메리는 지금 이 집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네요. 어째서죠? 누가 마녀는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나요? 그녀도 한때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망할 주문 때문에.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깨끗이 면도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도 스스로 면도를 하면 안 됐어요. 유일하게 면도 허가를 받은 사람은 40세의 미용사예요. 하지만 미용사의 수염은 누가 밀었을까요? 밀 필요가 없었어요. 미용사는 여자였거든요. 앨리스는 어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전에 본 적 없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그 사람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유명인도 아니고 특이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그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앨리스의 친구의 쌍둥이 형제였어요. 빌은 구두 닦이예요. 그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자의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왜 그럴까요? 빌은 신발 한쪽만 무료로 닦아줘요. 사람들은 한쪽만 깨끗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 켤레를 닦아주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죠. 왕은 그의 세 딸들에게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세 개의 동일한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왕은 주전자의 물이 먼저 끓는 딸의 남편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왕의 막내딸의 주전자가 먼저 끓었어요. 어째서죠? 다른 딸들이 물이 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전자의 뚜껑을 계속 들어 올리는 동안 막내 딸은 주전자 뚜껑을 닫아두었어요. 투악 좀 해볼까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논리만 있으면 돼요. 한 줄만을 이용해서 188로 200을 만드는 법을 찾으세요. 선을 가지고 가로로 188을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100을 두 개 얻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2000년에 25세였고 2005년에 20세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사람은 기원전 시대에 살았답니다. 어떤 남자가 친구의 파티에 가면서 아내에게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면도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가 약속했던 대로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왔지만 길고 두꺼운 턱수염을 뽐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남자와 그의 아내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극지방의 밤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한 남자가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줄곧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에야 그는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 중 하나에 처음부터 펑크가 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의 여행은 이 문제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펑크가 난 건 예비 타이어였어요.
한 대기업 재무이사가 마침내 새로운 파트너들을 설득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문서를 폴더에 넣고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폴더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존은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모아 신문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자기는 바닥을 닦느라 바빴고 주변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디자이너는 한 번도 제 근무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예술가로서 그는 계약 서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회계사는 자기가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존의 사무실에 들어간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즉시 나왔다고 했어요. 계약서가 든 폴더는 누가 들고 갔을까요? 디자이너였어요. 존은 어떤 폴더가 없어졌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가 분실된 폴더에 계약서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릭은 검은색 또는 흰색 양말만 신어요. 어느 날 그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에릭의 서랍에는 10개의 흰 양말과 10개의 검은 양말이 있었지만 모두 섞여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짝짝이 양말을 신은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방이 완전 깜깜하고 에릭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양말을 서랍에서 몇 개 꺼내야 자신에게 맞는 두 개의 양말을 얻을 수 있을까요? 3개면 충분해요. 양말 3개면 같은 색의 2개를 찾을 수밖에 없죠. 어느 어두운 밤 외로운 거리에서 배고픈 뱀파이어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은 문이 활짝 열린 집을 보고 그곳에 숨기로 결심하죠. 가까스로 문을 잠궜기 때문에 뱀파이어가 보호소 안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문을 열면 녹은 용암이 있어요. 아니요, 됐어요. 두 번째 문은 여러분 머리통만한 커다란 타란툴라가 있는 방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문에 대해 말하자면 방 안에 거대한 개가 짖는 소리가 확실히 들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까지 기다리세요. 뱀파이어는 햇빛을 너무 싫어하니 이 추적자는 여러분을 내버려둬야 할 거예요. 벽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는 방에 갇혔어요. 방에는 창문이 없고 문은 밀폐되어 닫혀 있어요. 여러분은 걸레와 큰 양동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긴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요? 아,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이제 좀 낫네요. 제이는 상사에게 누군가가 자신이 회의를 위해 준비한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장갑, 검은 마스크를 낀 안전 제일이죠.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이 남자는 손가락에 반지도 3개 끼고 있었어요. 상사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녀는 그 사람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손가락에 반지가 3개 껴있는 걸 어떻게 봤을까요? 제인이 그냥 서류들을 프린트하는 걸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요. 호텔 주인이 진행 상황을 보려고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었고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는 중요한 서류들이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갔어요. 일꾼 몇몇이 그걸 들고 도망쳤어요. 호텔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군진 못 봤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용의자는 3명이에요. 건축가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장에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디자이너는 경찰에게 벽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페인트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전기기사는 터진 전구를 고치려고 지하실에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형사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냈죠. 여러분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전기기사죠. 공사장에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터진 전구를 고칠 수 있어요. 아,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딱 걸렸네요. 10대 자매 마야와 아리아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대신 파티에 갔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누가 도서관에 가지 않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마야였어요. 보세요. 머리에 반짝이가 있어요. 해리스 씨는 건물주입니다. 그의 건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건물에는 3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는 그 층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워커 씨, 클라크 씨, 그리고 앨런 씨. 누가 개를 기르는지 알 수 있나요? 앨런 씨입니다. 신발장을 보세요. 신발에 씹은 자국이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고 그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누가 운전했는지를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관이 차를 검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 있나요? 운전사는 빨간 머리의 소녀였어요. 운전석에 스웨터가 있죠? 그녀만 재킷이나 스웨터를 입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녀일 것일 거예요. 밀러 부인은 소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우체국으로 차를 몰고 가서 소포에 대해 물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밀러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밀러 씨는 우체국에서 방금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에 가보니 아직 소포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면서요. 밀러 부인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가 차를 몰고 나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를 한번 보세요.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요. 우체국에 가려면 밀러 씨가 먼저 차에 덮인 눈을 치웠어야 했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에서는 오직 재밌게 지내고 사탕을 마음껏 먹는 것만 허락됩니다. 아무도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아요.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길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도 나름대로 아주 재밌게 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한나가 하루 종일 TV를 봤다고 했어요. 엘은 워터파크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대답했어요. 에이바는 친구들이 사탕 먹기 대회를 열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렐린 부인은 딸들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딸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나였어요.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세요. 잉크 얼룩이 좀 있어요. 정말로 TV를 봤다면 펜을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6월에 경제학부 학생들은 계량 경제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학기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모두들 걱정했어요. 시험 당일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학생이 특정 좌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바로 자기 앞에 앉게 했습니다. 어느 학생이었고 교수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은 머리 학생이에요. 지금은 6월이고 모든 학생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긴 소매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자, 이 세 명의 학생들을 보세요. 사바나, 멜로디, 그리고 스칼렛이에요. 이 중 한 명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게 누구였는지, 어떻게 컨닝 페이퍼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스칼렛이었어요. 그녀는 긴 부츠를 신고 있어요. 거기에 컨닝 페이퍼를 숨겼어요. 미셸은 하우스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방에 가까이 갔을 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한 소녀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미셸은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주 궁금해졌죠. 그래서 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힌트를 찾기 위해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세 명의 소녀가 의심이 갔어요. 릴리, 시드니, 니콜이요. 미셸은 즉시 오빠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맞췄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빠는 니콜과 사귀고 있습니다. 소파에 귀걸이가 있어요. 그리고 니콜은 정확히 같은 모양의 귀걸이를 하나만 착용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게 분명해요.
여러분은 이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남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확실히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죠. 마이클은 같이 공부했던 엘리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엘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느 책상이 엘리의 책상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이 어느 책상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엘리의 사진을 보세요. 왼손을 흔들고 있으니 왼손잡이일 거예요. 왼쪽에 펜이 있는 책상은 하나뿐입니다. 엘리의 책상임이 틀림없어요. 한 식료품점 매니저는 누군가가 항상 가게에서 바나나를 훔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자체 조사를 했고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100% 확신하기 전에는 고객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바나나 도둑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높은 모자를 쓴 남자를 보세요. 물건을 숨기거나 훔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가 도둑임이 틀림없어요. 브랜든과 제너비브는 런던으로 출장 중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다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똑똑하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브랜든입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은 도로의 왼쪽에서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거액의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3명만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계사인 헤일리는 화장실에 가느라 몇 분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어요. 소프트웨어 관리자인 에릭은 점심시간이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부 조셉은 당시 2층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에릭이에요. 점심시간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이른 아침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식료품점에서 한동안 음식을 훔치고 있어요. 매니저는 그게 누군지 알아내지 못하고 형사를 고용했어요. 지난 1년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누가 도둑인지 말해보세요. 검은 머리의 임산부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임신 중이에요. 게다가 배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짜임이 틀림없어요. 테오는 남자친구 데렉과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 그는 급한 용무가 있다면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혼자 두고 갔어요. 데렉이 돌아왔을 때 테오는 그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와 헤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데렉의 목을 자세히 보세요. 립스틱 얼룩이 있어요. 빨간색이고 테오는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란 뜻이죠. 미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씨가 보험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조수는 로버츠 씨가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그는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조수는 조사를 시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로버츠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실제로 강도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남자는 왜 로버츠 씨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씨는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력이 나쁘면 외과 의사로 일할 수 없어요. 로버츠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한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동네 가게의 치킨 너겟을 모두 훔쳤어요.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윌슨 부인은 자신의 가족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너겟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마틴 씨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회의 시간에 늦을 거라고 하면서요.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토마스 씨는 단순히 자기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도둑은 윌슨 부인입니다. 자기 가족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지만 등 뒤에는 갓 요리된 치킨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에스맨은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후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녀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끈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데나 놓아둬. 내가 만일 끈을 넘어가면 넌 영원히 나랑 사는 거야. 만일 내가 넘지 못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에스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메는 줄을 벽 바로 옆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녀는 그걸 넘을 수 없을 거예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그의 오른손은 여자의 가방 안에 있어요. 아주 부유한 사업가인 칼 젠킨스 씨가 납치당해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폰을 염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고등학교 친구이자 현재 탐정사무소를 하고 있는 존 스미스에게 암호로 메시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서로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내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JUXBTFSJL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등학교 시절 둘은 비밀 코드를 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알파벳에서 한 글자씩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대신 사용하곤 했어요. 해독하려면 한 글자 왼쪽에 있는 글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알파벳은 이렇게 생겼어요. 메시지는 It was Eric, 에릭이야 입니다.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존은 친구가 누구를 말하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에릭은 칼 회사의 재무이사입니다. 몇 년 전에 파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어요. 존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친구를 돕기로 했어요. 그는 칼의 저택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어쩐지 그는 에릭이 저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접수 담당자인 켈리는 존이 그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2시 정각에 항상 다른 사업 파트너와 점심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존이 카페로 차를 몰고 갔을 때 그는 수염을 기른 남자인 에릭이 누군가와 사업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는데 서류 가방은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존은 에릭과 두 번째 남자가 카페를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차에 탔고 두 개의 서류 가방을 뒷좌석에 두었습니다. 존은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주차장에 차를 두고 어디론가 갔고 다행히도 부주의해서 차를 잠그지 않았어요. 탐정 존은 어떤 서류 가방을 골라야 할까요? 아주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존은 두 번째 남자의 서류 가방에 긁힌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가방은 모두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존은 가방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고 바로 차 안에서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 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코드는 000입니다. 서류 가방이 새 것이니 에릭은 아직 코드를 설정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에릭은 주차장에 차를 잠그지도 않고 두고 간 사람이니까 서류 가방의 원래 코드를 그냥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존은 열쇠를 가지고 저택으로 향합니다. 그가 가진 열쇠로 현관문은 문제없이 열었어요. 서재는 위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서 올라가는 계단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계단을 잘못 밟으면 곧바로 지하로 추락해 혼자 힘으로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존은 어느 계단을 조심해야 할까요?
가운데 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밟으면 계단이 열리고 박쥐와 거미가 있는 어두운 방으로 떨어질 거예요. 으익! 좋아요. 존이 드디어 서재문 앞에 도착했고 칼은 항상 버튼을 사용하여 문을 열었어요. 한 번만 시도할 수 있어요. 노란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칼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존은 어느 버튼을 선택해야 할까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합은 녹색을 만들기 때문에 문이 열립니다. 존은 녹색 버튼이 필요해요. 마침내 진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극비 문서를 가지고 금고에 도착합니다. 여느 금고와 마찬가지로 암호로 잠겨 있어요. 또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금고가 영원히 잠깁니다. 그는 힌트를 얻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존이 옳았어요. 책상 위에 쪽지가 있어요. 비밀 코드라고 적혀 있고 세 자리 숫자가 있어요. 3과 1. 가운데 숫자는 잉크 얼룩이 번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코드를 해독할 수 있나요? 코드는 371입니다. 코드가 자주 사용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단추가 좀 닳았을 거예요. 그가 옳았어요.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한 개의 낡은 단추만 더 찾으면 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는 수사에 필요한 1급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서류를 훑어보고 마침내 그가 실제로 찾고 있던 서류와 비슷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짜가 아닌 것을 찾아야 합니다. 네 개의 복사본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한 부만 진짜예요. 어떤 건지 짐작이 가나요?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도장과 서명이 있고 agreement,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 옆에 있는 것은 똑같이 생겼지만 철자 오류가 있어요. 다른 복사본에는 도장이나 서명이 없습니다. 자, 존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경매에서 구매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간 친구 칼이 납치된 이유가 누군가 그의 저택으로 몰래 들어가 그 엄청나게 비싼 그림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칼이 수집한 그림들이 걸린 벽을 봤지만 없어진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벽에는 그림의 수와 같은 수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림은 다 있지만 액자가 없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그 그림은 최근에 구입되었고 한 미술상이 칼이 그 그림을 고르도록 도왔습니다. 그 전문가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칼이 자신의 컬렉션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그림이 사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왜 전문가는 칼에게 그것을 사라고 제안했을까요? 비록 그림은 가치가 없었지만 그 액자는 아름답고 값비싼 예술품이었어요. 그걸 훔쳐간 사람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존은 칼과 그 귀중한 액자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존은 땅에 있는 모든 트랙을 살펴보고 있어요. 칼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그중 하나를 따라가야 합니다. 존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는 트랙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세트의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존의 차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바퀴가 두 개 달린 것인데 트랙이 가느다란 것으로 볼 때 자전거가 분명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를 납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매일 오는 우편 배달부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트랙은 분명히 큰 차량이 남긴 것이므로 존은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운이 좋게도 트랙은 그냥 직진하고 있어요.
30분 후 성처럼 생긴 곳에 도착합니다. 차를 몰고 가까이 다가가자 앞에 해자가 세 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금속 말뚝이 박힌 장애물이에요. 존은 어떻게 안전하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근처에 작은 열기구가 있어요. 존은 열기구를 풀고 램프를 켜서 이륙시켜야 합니다. 다음 해자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존은 열기구가 충분히 높이 날지 못하고 램프에 기름이 부족해서 그 위를 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해자를 쉽게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열기구에 바닥 짐에서 모래를 꺼내 뿌려서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 해자는 뜨거운 용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존은 어떻게 건널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는 돌이 많았어요. 용암의 소용돌이는 전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은 내부가 꽤 작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홀에 들어섰을 때 존은 세 개의 문을 보았습니다. 문 위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문 중 하나는 아무도 탈출한 적 없는 미로로 이어집니다. 이 문 중 하나는 문의 출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세 개의 해자를 모두 다시 건너야 합니다. 이 문 중 하나의 문 뒤에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존은 세 개의 문을 보고 친구가 어디 있는지 즉시 알아냈습니다. 그는 어느 문을 선택했을까요? 문 손잡이는 반짝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문을 남깁니다. 지문이 있는 유일한 문은 왼쪽에 있는 문입니다. 존은 문을 열고 친구를 발견합니다. 칼은 어두운 방에서 뛰쳐나오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몇 개의 액자를 발견합니다. 어느 것이 칼의 것일까요? 직사각형 액자입니다. 그림은 직사각형이고 다른 두 개의 액자는 정사각형입니다. 두 친구는 성에서 나와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거기에 한 경찰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액자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되는 세 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칼과 존은 따로 방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요. 칼은 미술 전문가를 보고 그를 선택합니다. 존은 그가 에릭과 함께 점심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와, 이 전문가는 다시는 칼과 함께 일하지 않겠군요.